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더뉴 K5 LPI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6만 3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먼저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은 네, 스톤칩 아주 살짝씩 있는데요. 많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넷 볼게요. 본넷 쪽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요. 이어서 범퍼 쪽도 컨디션 한번 살펴볼게요. 쭉 보시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휠 컨디션 네,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13mm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보시면 아래쪽만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위쪽은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도어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네, 도어 쪽도 문코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뒤쪽 신품 8mm 기준 2.59mm로 3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역시나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러 갈게요. 네, 측면부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뒤쪽 휠 보겠습니다.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도어 쪽 볼게요. 쭉 보시면은 네, 컨디션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사이드미러는 아래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지면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3177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음성인식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핸들 뒤편에는 핸들 열선 있고요. 가운데 쪽부터 또 살펴볼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옥스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넓고요.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이어서 가죽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시트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쭉 보겠습니다. 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 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보시고요. 네, 옆쪽으로 와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살펴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K5 LPI 럭셔리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